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가고 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변화되어 찾아오는데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고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불평이나 불만하지 않고 늘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유아 유치부 어린이들이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잃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알게 해주세요.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과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부모님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다시 찾은 아들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즐기기 시작하였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아멘. 샬롬! 사랑하는 우리 유치구 친구들, 한 주간도 행복하게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가장 아끼는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엄마가 주신 빨간색 반지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 반지가 너무너무 예뻐서 항상 차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만 집에서 놀다가 그 반지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전도사님은 하루 종일 울면서 막 찾았어요. 그런데 쉽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방 청소를 하실 때 잃어버렸던 반지를 짜잔! 하고 찾게 된 것이에요. 그때는 얼마나 기쁘던지. 반지가 먼지에 묻어있고 더러워졌지만 그래도 전도사님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전도사님이 잃어버린 반지를 찾은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한 아버지가 나와요. 과연 무슨 일일까요?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슝슝슝!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두 아들을 엄청 사랑하셨어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일을 했지요. 하지만 작은 아들은 늘 불평만 했어요. 치, 아버지를 떠나 혼자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내 맘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잖아.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말했어요. 아버지, 아버지의 재산 중에 제가 받을 재산을 먼저 주세요. 저도 이제 다 컸어요. 그 돈으로 아버지를 떠나 저 혼자서 더 멋지게 살 수 있어요. 작은 아들의 말을 듣는 아버지는 너무 속상하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며칠 후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재산을 먼저 받게 되었어요. 룰루랄라, 너무 신이 났어요. 나 혼자 더 멋지게 살 수 있어.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먼 마을로 갔어요.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 놀며 매일매일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흥청망청 쓰며 신나게 놀았어요. 내 마음대로 사니까 정말 좋구나. 이렇게 매일 술도 마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잖아.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딱 열었는데 돈이 어디 갔지? 내 돈 다 어디 갔어? 선한목자교회 유치부 친구들, 혹시 제 돈 못 봤어요? 제가 돈이 다 없어졌어요. 어? 작은 아들의 돈이 다 어디 간 걸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맞아요. 돈을 다 써버린 작은 아들은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먹을 것도 잘 곳도 없는 거지가 되었지요. 그러자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도 모두 떠나가고 때마침 마을에는 큰 흉년이 들어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하기도 힘들어졌어요. 거지가 된 작은 아들은 그 마을의 한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꺼려하던 일을 하게 되었어요. 꿀꿀, 꿀꿀. 들판에서 돼지에게 먹이 주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가장 더러운 동물이라고 생각해서 먹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작은 아들은 배가 너무 고프고 힘들어서 돼지 키우는 일꾼이 되기로 한 거예요. 작은 아들은 돼지들이 먹는 먹이를 보며 생각했어요. 아, 배고파. 이거라도 먹고 싶다. 작은 아들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때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의 집에 가면 맛있는 음식도 많고 좋은 옷도 입을 수 있고 따뜻한 방에서 잠도 잘 수 있을 텐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아버지께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려야겠어. 이제 나를 아들이 아닌 일꾼으로 받아달라고 말씀드려야겠어. 작은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는 매일매일 문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 아들이 너무 보고 싶구나. 무사히만 돌아와 주렴.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아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그리고 아들을 품에 꼭 안아주셨어요.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 저를 아버지의 집에 일꾼으로 써주세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다시 찾았구나. 너를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단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아버지는 하인을 시켜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깨끗한 신발을 신겨주고 반지를 끼워주게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동네 큰 잔치를 열어 우리 아들이 돌아온 것을 모두 기뻐합시다. 아버지는 다시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시며 잔치를 열어주셨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거지가 되어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는데도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아들이 언제 오나 하며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에요.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거지가 되어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용서하시고 따뜻한 품에 꼭 안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와 매일매일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 말씀도 안 듣고 친구들이나 동생과 싸워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만약 오늘 말씀에
작은 아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작은 아들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며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품에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사랑한다 나의 아들아, 사랑한다 나의 딸아 라고 말씀해주세요. 우리와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유치국 친구들이 되길 축복해요.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지가 되어 돌아왔던 둘째 아들을 아버지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며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따뜻한 품에 안으시며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심을 믿어요.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유치국 친구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잘 들었지요? 이 시간에는 오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미있고 신나는 말씀놀이 해볼 거예요. 모두 기대되죠? 우리 친구들 가정에 보내드린 주일 말씀놀이 책 19쪽을 펼쳐주세요. 짠! 준비됐으면 다 같이 출발! 오늘 활동은 무엇일까요? 짜잔! 어? 이게 뭘까요? 만들어보면 알 것 같은데? 우리 만들면서 이게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활동을 위해서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해요. 부록의 아버지, 아들, 아이 도안, 가위, 투명 테이프, 빨대, 풀을 준비해 주세요. 자, 모두 준비되었으면 시작해 볼까요? 먼저 부록에 아버지, 아들, 아이 도안을 오려주세요. 아버지 도안에 있는 굵은 선을 칼집을 내주세요. 아들, 아이 도안 뒷면에 빨대 또는 나무젓가락을 붙이고 풀로 맞붙여 주세요. 아버지 도안의 칼선에 아들 모습이 보이게 막대를 위에서 아래로 끼워주세요.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아버지 팔에 접는 선을 안으로 접어주세요. 아버지에게 안긴 아들의 모습을 보며 자녀와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아들 막대를 뒤집어서 아버지께 안겨있는 아이 모습을 보며 이야기해 보세요.
다 완성한 친구들은 완성한 것을 들고 전도사님을 따라 큰 소리로 말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세요. 잘했어요.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돌아온 아들을 다시 따뜻하게 안아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마음으로 깨닫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